포천 허연면이라는 그 마을에서 같이 어릴 시절을 보낸 선배, 친구 분들하고 같이 그 은사모라는 그 모임을 만들어서 저희가 그 정기적으로 주변 관리도 하고 뭐 잡나무라든지 우거진 넝쿨 제거, 주변에 뭐 쓰레기 정리라든지 저희가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. 넝쿨진 나무가 수종 좋은 큰 나무를 타고 올라가면은요, 이 나무가 나무를 담고 올라가요. 이거 안 잘라주면 큰 나무 다 죽어요. 지금은 뭐 살아있지만. 그 운악산이라는 이름 자체가 바위가 많은 산이라 그래서 운악산이야. 운악산은 그 화연면민의 그 부모라고 할까요? 아주 푸근한 그 화연면 전체를 이렇게 감싸고 있는 푸근한 산이고요. 신선대 바위 중심으로 약 120m 정도의 폭포, 무지개 폭포라고 하는 폭포가 있고요. 많이 훼손이 됐네요. 자, 간판도 다 떠가지고, 이거 뭐. 저런 게 다 지금 여기 성이 무너져서 바닥에 깔린 거잖아요. 그래. 그때 당시에 쌓던 그 성벽 산 돌이 지금 훼손돼서 저 밑으로 다 내려간 거잖아, 저게. 그렇지. 네. 숲이 없으면은 그 인간이 존재할 수 없고, 또한 그 부모가 없으면은 자식이 없듯이 제 마음은 이 주변 숲을 아주 누구보다 좋아하고 간직해야 될 존재다. 힘들 때 그냥 뭐 아무한테 이야기 안 하고 혼자도 많이 와요. 혼자 와서 계곡에 앉아서 한참 앉아 있다가 내려가면은 마음이 좀 풀리고 이 운악산이 아주 꿋꿋이 제 주변에 늘 버팀목이 돼서 우뚝 서 있는 운악산이 너무 고맙습니다.